목사님이 죄송합니다. 이광태 목사님이 아까 그 패를 나눠드리면서 부연 설명을 했는데 제가 밑에 앉아서 왜 설명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계를 보니까 벌써 한 시간 반이 지났어요. 빨리 마치라 그런 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성경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.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고 너희를 칭찬하노라. 이 본문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이라는 것을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사람의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사도된 바울로서 전하여 주었다는 뜻이라고 해석을 해보셨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일까를 생각해봤는데 사도된 바울로서 전하여 준 말씀이 그 교회의 전통이 되었다, 전통을 내가 지켰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칭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사도 바울을 되게 위대하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것이 전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을 생각할 것 같은데 우리 박 목사님의 주석에서는 그게 사람의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놓으셨습니다. 사도 바울은 다만 전달자였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. 화평교회는 이제 38년 된 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38년된 교회에 38년된 때에 우리 이번에 인직자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또 이 인직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무슨 권면을 할까를 제가 무슨 권면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본문을 잠깐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. 우리는 사람의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시 말하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교훈이 되고 또 그것이 한 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아름답게 그리고 공식으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그 증거되어진 말씀을 지킴으로써 너희가 칭찬을 듣는 그런 인직자들 또 그런 화평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 본문의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가 어떻게 좋은 전통을 세울까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화평교회 38년 또 박윤성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 또 안만수 목사님 이렇게 참 기라성 같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분들이십니다. 그게 이제 그분들의 전통이 아니라 그분들이 증거했던 말씀 또 그 말씀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어서 그것이 성품으로 드러나고 또 교회의 미래에 드러나는 그런 것이 되면 그게 참 좋은 전통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광태 목사님은 박윤선 목사님에게 비교해보면 이게 안 되죠. 차이가 너무 나는 겁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광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꼴을 내보내고 있습니다. 이 말씀의 꼴을 먹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따라 좋은 전통을 세워나가는 그런 인직자를 또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본면의 말씀을 드립니다. 이 교회는 훌륭하신 분들이 임직자들 중에 저희 노회에 평생 장로 회원이 있습니다. 장로님들은 이제 1년에 그 1년 정도 이렇게 호명을 하면 회원이 되거든요. 근데 오창욱 장로님은 모든 목사님들, 수준 있는 동서울 노회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존경했던 장로님이셨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오창욱 장로님은 평생 회원으로 가자 이런 그 말이 있을 정도로 그분은 굉장히 헌신을 했습니다. 물론 박윤선 목사님
그게 배워서 그렇긴 하지만 그 말씀이 그렇게 헌신으로 나왔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. 이번에 임직하신 분들 그런 좋은 선배를 뒀다 정도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겸손히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우리 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은총 가운데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여러 사람의 기도로 됐다는 생각을 하시고 존귀 여기시고 성도를 존귀 여기시는 임직자들 되시고 또 그 임직자들을 존귀 여기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.